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영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9강 하겠습니다. 주제는 질문만 하자입니다. 질문만 하자. 영어 할 때 질문만 하자. 자, 우리가 영어를 왜 공부합니까? 대화하려고 배우는 거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련 사회성은 대화입니다. 그죠? 대화. 대화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대화가 도대체 뭘까요? 의사소통 이렇게 대답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요. 대화는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렇죠. 뭐 영어 얘기하기 전에 우리말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묻고 답하기예요. 묻고 답하기 없다. 모든 게 끝나는 거죠. 학교 수업 받는데 묻고 답하기가 없다. 끝나는 거죠. 남편이 저녁에 귀가를 했어요. 아내하고 딱 보자마자 눈에서 스파크만 딱 일어나. 그 다음에 말을 서로 안 해. 뭘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누군가는 선빵을 날릴 거 아니에요. 잘 있었어? 그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잘 있었어요. 애들은 네, 각자 방에서 공부해요. 당신은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요? 아니면 뭐 상사하고 좀 추각태각 좀 했어? 뭔 답이잖아요. 오늘 저녁은 뭐야? 저녁 메뉴는 뭐야?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요. 이겁니다. 대화. 아프리카 말로 아프리카 추장하고 뭐 질문을 하면 대답하고 질문만 대답하면 돼요. 우리가 영어를 뭐하러 배웁니까? 문답, 대화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만나가지고 묻고 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묻고 답하기 영어를 공부할 때, 일본어를 공부할 때, 중국어를 배울 때 똑같이 공이 선물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개를 다 공부해야 될 것 같잖아요. 비중이. 이거 얼마나 부담감이 커요. 근데 제가 지금 반을 딱 잘라서 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절대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묻기만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묻기만 하자. 네, 묻기만 하자. 우리는 영어를 대화하려고 배워요. 그럼 이제 묻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했다고요? 독해를 했던 거예요. 왜 독해를 했습니까? 어이없는 거죠. 지난 100년 동안. 정말 내 세월 돌리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서 좀 하셔야 돼요. 그죠? 내 세월, 이거 뭐 어디 고소장을 내고 고소장을 내고 싶을 정도의 기가 막힌 걸 우리는 한 겁니다. 쓸데없는 걸 한 거예요. 세월을 낭비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답하는 걸 할 필요가 없냐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타당성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요. 어느 나라 질문이든지 간에 지구촌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질문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두 패턴밖에 없어요. 이 별거 아닌 거를 인류 역사상 이 김양섭 원장이 발견을 하면서 CXPA가 탄생을 합니다. 뭘까요? 70억 인류가 70억 개의 질문을 저한테 난사를 해도 그 질문은 딱 두 가지 패턴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분이 있어요. 이분한테 댁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봐서 댁이 어디세요? 서울이요. 대화 되죠? 이게 한 패턴입니다. 서울이 집이신가요? 네. 아니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또 한 분한테는 여기 뭐 타고 오셨어요? 전철로요. 헬기 타고 오셨나요? 아니요. 대화 되잖아요. 또 한 분한테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6시에요. 4시에 일어나셨나요? 아니요. 또 한 분은 외국인한테는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한국 음식 뭐 좋아해요? 한국 음식 중에 뭐 좋아해요? 무슨 음식 좋아해요? 불고기요. 잡채 먹어봤어요? 아니요. 문답입니다. 문답. 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리 제가 질문하려고 해도 두 패턴밖에 없어요. 뭘까요? 뭘까요? 눈치채셔야 될 텐데. 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육하 원칙. 예? What, why. 예? 그 다음에 where, who, which. 예? 이런 육하 원칙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 두 패턴밖에 없습니다. 이걸 왜 따지냐면요. 육하 원칙이 들어있지 않는 대답은 무조건 yes나 no로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서울에 사세요? 네. 헬기 타고 가셨어요? 아니요. 4시에 일어나셨나요? 아니요. 불고기 먹어봤어요? 네. 잡채 먹어봤어요? 아니요. 네, 아니요로만 대답합니다. 영어로는요. 비동사나 조동사로 물어보는 겁니다. Are you Korean? Yes. Can you play the piano? No. 자,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 어떻게 대답한다 볼까요? 어디에 사세요? 어디에 사시나요? 라고 난 길게 Where do you live? 라고 문장으로 말했는데 대답하는 분은 명사 하나로만 대답해요. 서울. What time did you get up in the morning? 몇 시에 일어났니? 그러면 6.
6. 대답 하나. 단어 하나로만. What kind of food? What kind of Korean food do you like? 무슨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불고기. 단어 하나로만 나온다. 그죠? 이게 예, 영어의 전부 다, 대답의 전부 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의문사가 없이, 육하 원칙이 없이 물어보면 yes나 no로 답이 나오게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 의문사에 대한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는 묻고 답하기인데 답하는 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공부할 수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빼자는 얘기죠. 그러면 묻기만 하는 거죠. 따라해 보실까요? 묻기만 하자. 묻기만 하자. 그럼 영어 공부할 때도 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묻기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공부를 했던 거죠? 어떤 공부를 했던 거죠? 독해를 했던 겁니다. 묻기 위주의 공부를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도 안 한 게 대한민국 영어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홉 번째 주제로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국민영어 9강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